지금 시간은 9시인데요. 저희 사무실에는 아무도 아직 출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밀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경영실에서 기술이전 및 마케팅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김행기술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술사업화본부 기술원은 연구직분들하고 기업 사이에서 좀 지원과 기획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안전, 보안, 정보, 시설, 시험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 기술원님들도 계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지식재산경영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위해 사무실로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보실까요? 네, 저희 사무실 전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인데요. 저희 사무실에는 아무도 아직 출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의무적 근로 시간대를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0시부터 4시가 필수 근로 시간이고 저 혼자만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가 업무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 공간이고 책상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치운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컴퓨터 사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주로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저희 연구원 캐릭터 인형이 있어가지고 제 자리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업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연락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 조직도가 나와 있는 전화번호표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옆자리에 붙여두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항상 좀 벨이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명함 콜렉터입니다. 그리고 이 달력은 캐리에서 나눠주신 달력인데 항상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애용하는 아이템은 이 화상 카메라입니다. 회의가 급박하게 좀 잡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애용하는 그런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할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쪽지와 메일함을 확인을 하고 기술이전 계약 협상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회의를 위해서 회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연구자 미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술 마케팅 자료 제작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연구원 김혜인입니다. 지금 기술 이전 관련해서 급한 문의 메일이 와서 제가 답변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기술 이전 업무는 제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기술 이전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게 주로 이전을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기술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기술 이전 신청을 하시게끔 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해보시면서 좀 필요하다고 느꼈던 능력? 좀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업학 지식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은 각 법무팀, 이 계약 업무를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많지만 법무 자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금액 조건이에요. 기업에서는 이 금액보다 덜 내기를 원하고 저희는 산정한 조건에 맞는 금액을 납부를 하기를 요청을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중재 역할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밀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경영실 김혜인입니다. 연구자분들과 기업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화 잠시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중요한 기획 회의가 있어서 연구자분들과 함께하는 그 미팅을 위해서 제6연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여기 계신 이제 연구원분들과 함께 기술이전 사업화 기획 미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좀 상세한 내용은 유출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회의는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의에 참여하셨던 박사님께서 지금 연구 중이신 기술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박사님 연구실로 한번 같이 이동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 전향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정밀 제어 센터에서 로봇하고 정밀 기계를 하거든요. 이 안에 모터랑 그 모터 제어기 안에 전장 네네. 전부 이제 정밀제어연구센터에서 직접 이제 다 개발해가지고 실제 제품에 붙여가지고 구동도 하고 하거든요. 저희 연구자분들하고 회의가 끝이 나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저희 실에 계시는 이제 두 기술원님들도 초대를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기연구원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최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유정이라고 합니다. 따끈따끈하고 면접설 같은 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실무 중심으로 관련된 경험 같은 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또 입원하기 전에 관련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입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잘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홈페이지나 그 유튜브 같은데 이제 업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본인의 업무 경험하고 잘 녹여내서 질문에 답변하시면 좀 긍정적인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의 기여를 어떤 식으로 좀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원에서 많은 우수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이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술 이전 계약 협상건을 순차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 경영실 김혜인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되는 우수 기술들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저희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다양한 우수 기술들을 모아서 기술 소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간이 되는데요. 우수 기술들을 이렇게 간략히 기재를 해놓은 자료집도 있고요. 저희 연구원 유망기술 우수 연구자분들을 소개하는 이런 자료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로 제작되는 기술 소개 자료집은 기술 설명회나 기술 상담회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런 기술 소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인데요. 아까 보셨던 양효정 기술원님과 마지막 검수 작업을 위해 옆자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담당자님 추천이셔서 저희가 기술 소개 자료집과 또 별도로 우수 기술 동영상도 제작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워낙 좀 대외비적인 사항들이 많아서 보안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서류 보안을 위해서 자료들을 사물함에 넣고 사물함을 잠그는 것까지 제 업무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식재산 경영실의 기술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와 기술이전 및 마케팅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국민분들께서 더욱 이제 연구원의 이런 우수 기술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 경영실의 김행 기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바라는 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많이? 기술사업화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술사업화데이 저 지금 입사하고 계속 참석인데 풀참인데 메리트 없나요? 바라는 적 없는 거 나가셔도 될까요? 수요 기업들이 네 아,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뭐 박사님들께 바라는 점 크게 없는데 지금 현재 계신 자리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더 이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는 바라는 점이에요.